안녕하세요. 투데이 특기 강창용 김정우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네. 뵙는데 발이 아 예, 아, 이런 발이 뭐 예. 화면에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예. 다치셨다갑니다. 네, 쾌유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발로 뛰어야 되는데 뛰질 못하네. 예. 다행히 손을 쓰는 직업이라 예. 그나마 조금 예. 감사를 누가 날라주나 보죠 이제. 아까 본인이 메고 오던데 힘들게. 네. 네. 제 감량에 어디 뭐 이렇게 그죠. 혼자 댕겨야죠. 네. 뭐 그간 어떻게 강령하셨습니까? 네. 뭐 그간 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네. 악기 매장에도 있죠. 그러니까요. 뮤지션들이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악기를 팔아요. 그러니까요. 행사가 다 취소되고 도미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네. 있는. 그래서 뭐 한 6, 7월 되면 그래도 좀 풀리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네. 왜냐면 뮤지컬도 그렇고 공연이 좀 돌아가더라고 다시. 네, 주변에 연습도 많이 하고요. 다시 뭐 돌아가더라고. 어저께 뭐 지인이랑 통화도 했는데, 예, 대학로에 계신 분들도 일단은 어찌 될지 모르나. 예, 일단 열리는 예, 걸로. 예, 어떤 그들의 어떤 열정으로서 계속 연습에 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핀란드 메탈 밴드라는 영화가 개봉했어요. 저 추천해 주신 영화. 아, 예. 아직도 못 봤어요. 예. 그걸 내렸겠네요. 아. 그거를 제가 그 상암 메가박스 예전에 CGV 구 CGV 네. 갔는데 그 홈플러스 있는 데 말씀이에요. 네. 예. 들어갈 때부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왜요? 거기 가게 되면 주차장 제일 안쪽 극장 입구에 제일 가까운 데는 장애인 주차장이 두 개가 있고 네. 그 일반 주차장 그 옆에 같이 다다다다 붙어 있어요. 아 예, 네. 가끔 장 봐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어, 절대 될 수 없죠 그 자리는. 네. 절대 될 수 없는데 거의 다 됐어요. 주차장이 텅텅 비어가지고. 극장에 들어갔는데 극장 안에 7명이 있더라고요. 그 7명이 다 핀란드 메탈 밴드 보러 온 거더라고요. 근데 그 인상적이었던 게 되게 코트 멋있게 입고 남자가 딱 벗으니까 가죽 자켓 안에 딱 하면서 아 그들의 모습이 다 그래 그러하였군요. 네, 뭐 네. 그런 사람들이 7명이 서로 널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흩어져서 앉았고 네. 마스크 없으면 못 들어가고 극장 안에 그래서 마스크로 그래서 덤탱이 주고 첫 마스크로 5,000원 주고 샀어요. 아, 네, 하여간 그래서 마스크 쓰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보고 나왔는데 그 와중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이 시국에 극장을 개봉하고 싶겠냐 영화를. 진짜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 산업, 영화도 줄줄이 계속 개봉하는 건 밀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영화 산업에 묶여있는 음악하는 사람들도 돈이 안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개봉하기도 싫고 개봉 안 하자니 여름에 또 이제 여름 되면 헐리우드 대작이 밀려오죠. 또 이제 그렇게 또 밀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힘든 시국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그렇게 잠깐 우리 근황 얘기 해봤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임 기타를 오늘 소개했는데 네. 오늘 저는 처음 보는 기타입니다. 그래서 데임 네. HL300이라는 건데 이게 세미알로우죠? 네. 335 타입의 기타예요. 네. 롤드 플랫 엣지 똑같이 네. 자랑할 똑같습니다. 만한 거예요. 자랑할 예. 수 있는 둥그렇게 이렇게 예. 프렛이 삐져나오지 않게 네. 예쁘게 뭐, 예. 네. 바인딩과 이 프렛 잡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돼 예, 꼼꼼하게. 어쨌든 외관상으로는 약간 뭐 칠이 있죠? 번지거나 특히 네, 이렇게 네. F4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막 안에 막 페인트 넘쳐서 약간 막 이렇게 막 좀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 기타는 그래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러네요. 예, 예. 네. 번지거든요. 이게 사실 되게 힘들어요. 물론 고가 기타들은 워낙 예, 장인 정신 있는 기타들은 거기 이제 손으로 한땀한땀 예, 하고 하니까 막 성격... 페인트 번져 있고 막 이런데 F4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깔끔한 마감이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 회사 자체에서 마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검수를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여기 픽업에 대한 얘기가 좀 있고요. 픽업 이름이 뭐예요? 에코 블래스터예요. 에코 블래스터란 픽업이랍니다. LH 픽업 네. 시스템인데 네. 이게 에코 블래스터라고 하고 풍부한 중저음대와 밀도 있는 미드음역대 네. 최소한 또 하이까지 자랑하진 않네요. 이 셋 다 높으면 뭐다? 아무것도 특별히 그러니까 없다라는 건데 다 모든 대역이 예, 그죠?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네. UFC로 치게 되면 주짓수도 잘하고 레슬링도 잘하는데 타격도 좋아. 네. 이런 선수 없어요. 네. 뭔가 네. 하나는 네. 좀 그렇게 되면 수명이 짧을 거야. 그러니까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세미알로우 타입 을 꽤나 좋아합니다. 프랄로우보다는 왜냐하면 프랄로우가 너무 쓰기 힘들어요. 실제로는 범용 그러니까 뭐 한 길로 가야죠. 프랄로우 한 길로 가야죠. 네, 오늘 또 프랄로우 기타가 있죠. 하나 좀 대기 중인데 예. 그렇지만 원론주의자분들은 어차피 할로우 살 거면 프랄로우지 무슨 세미할로우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기타 쪽에선? 근데 완전 서로 당연 다른 성향의 기타라서요. 뭐 후뚜루마뚜루 쓸 건데 할로우 바디 같은 그런 울림이 좀 필요하다 속빈 소리가 좀 필요하다 하면 335를 예, 추천을 드리곤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굳이 335를 안 사도요 바디 쉐입이 좀 작은 이제 325나 뭐 이런 기타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초이스하셔서 쓰시면 되겠죠. 참 그리고 하나 틈새 공략으로 말씀드린 건데 이런 스타일들의 기타들이 참 쓸만한 케이스들이 없습니다. 네, 그루브기어, 딥블레이드 어쿠스틱, 네. 세미 할로우 있습니다. 네. 세미 할로우 바디 있고 캡슐도 있어요. 캡슐은 어쿠스틱 만들어봤나? 네, 네. 하여튼 있으니까 네. 많이 아껴주시고 네. 네. 그루브기어 많이 사랑해주시 바랍니다. 네. 세미 할로우의 특징은 바디 중간에 센터 블럭이 있고 거기서 이제 나머지가 빈 공간이다. 네, 넥 부분이요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래서 이 블럭에다가 픽업을 박는 거죠. 예. 바디를 빼고 여기까지만 보자면 네. 사실 이렇게 생긴 기체들이 있어요. 바디가 없고 넥만 있는 애들. 네. 그런 사운드처럼 돼 있지만 거기다 통을 달아서 네. 주변에 이제 다른 영향을 받는 거니까 네.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픽업이 처음 받는 소리는 줄 소리지만 이제 나머지 넥 에너지를 타고 바디가 진동돼서 그게 다시 브릿지로 타고 들어가서 다시 피줄에 영향을 주잖아요. 진동에. 네. 그게 순환이 한번 사이클 돌면 그 다음 소리부터는 목재 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전체적인 컨스트럭션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영향을 받는 거죠. 서스테인 짧다 어쩌다. 그러니까 한번 쫙 치고 나서 이것이 세미알로우기 아니게라고 하면은 약간 어렵습니다. 촛 끊어버리면. 근데 조금만 길게 주면 네, 그렇죠. 눈치채죠. 미리가 딱 네. 이제 릴리즈가 되면 네. 아, 이거 특징들이 나오죠, 그렇죠. 뒷부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의 그 묘미를 아는 사람들은, 또 이런 바디를 살 수밖에 없는. 왜냐면, 이건 픽업이 아니고 구조에서 나오는 소리니까요. 아, 또 여담으로 또 특징적인 재밌는 335 중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그 전의 기타리스트 닐 시온 아저씨. 네. 닐 시온 아저씨는 깁슨에서 플로이드, 원래 옛날 레스폴 쓰실 때부터 플로이드 로즈를 되게 고수를 많이 하셨거든요. 335인데 플로이드 로즈를 달아가지고. 변태시군요. 네. 진정한 변태시입니다. 네,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제가 예전에 레스폴이 없을 때는 저도 335를 오랫동안 지금도 335가 한 대인데 오랫동안 계속 335를 많이 써왔어요. 네, 그래서 레코딩을 해야 되는데 약간 코어 스타일의 콘 이런 밴드들 이런 사운드를 내야 되는데 줄을 내려야 되잖아요. 내려서 라인 녹음 시에는 뻑 근데 치면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 그거를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기타리스트 이근영 형님께서 본인도 그렇게 레코딩을 했다. 자기 복수 삼삼으로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되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물론 라이브 시에는 힘들죠.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힘들죠. 개인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근데 라인 녹음 시에는 충분히 센 음악도 가능하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저 몰랐던 사실인데 또 이렇게 또 재밌는 걸 배워가네요. 네. 넥도 마호가니 설명 안 드렸네요. 약간 빠져서. 그다음에 22플랫 미디엄 점보 로즈드 핑거보드입니다. 네. 스케일은 24.75고요. 예, 보통 메이플넥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마호가니 넥과 여기 접합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라미네이트거든요. 메이플 라미네이트인데 합판인데 이거를 잘 이제 여기 넥이랑 바디 부분이랑 접합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 나무 결이 이렇게 다르겠죠. 여기는 마호가니, 여기는 메이플. 네. 자, 일단 그럼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샬 앰프부터 한번 클린 사운드 한번 내볼게요. 네. 프론트 픽업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335는 항상 그 011 게이지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지금 팩토리 세팅은 10010이 지금 껴 있어요. 그래서 11을 쓰시면 좀 더 두껍게 느껴지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조금 멜로디 같은 걸 좀 해볼게요. 사운드 한번 들어보셨고요. 가운데 소리. 이게 특히 뮤트 기타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해요. 가운데 소리 리듬 칠 때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기타를 잘 쳐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원래 세미 할로우가 이 가격에서 이런 소리가 나나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괜찮은데요? 네, 괜찮아요? 지금 일단 피치도 괜찮고 지금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바로 제가 그냥 튜닝한 건데
예,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약간 넘사벽 그 굉장히 아름다운 로우가 나오는 빈티지 악기들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뭐 80년산 블랑유슈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차이가 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양산되는 그런 단리슈 모델들 있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깁슨 라인 중에 이 블락인레이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고가 라인이에요. 근데 네. 보면 거의 다 점으로 이렇게 돼 있죠. 단리슈들이 되게 흔한데 어 그런 단위슈들이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블랑리슈랑 비교해서는 예 오리지널은 더 그렇겠고 예 래리 칼튼 아저씨가 쓰시는 그런 오리지널 모델들 그렇죠. 근데 그 단위슈 모델만큼의 어떤 그런 성능이 나오지 않나 예 그것도 신품으로 사면 요즘에 하면 300만 원 정도 될 텐데 예 그렇군요. 옛날에는 요 정도 악기들이요 뭐 워시본 335나 막 제가 쳐본 콜트 335나 쳐보면 로우한 사운드들이 많이 빠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되게 얇게 느껴졌는데 이 기타는 그렇진 않네요. 아까 픽업 설명도 그랬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좀 보강하려고 중저음에 좀 보강하려고 애를 굉장히 노력을 썼군요. 많이 한것 같아요. 데임이 요새 그런 거 보면은 어떤 그런 게 있나 봐요. 품질 유지를 좀 밸런싱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게요. 한두 달에서 봐서 아는 게 아니고 꽤 오랜 기간 봐왔는데 그쵸? 잘하고 저희가 몇 있죠. 개월간 리뷰를 했기 때문에 예, 자료가 이미 축적이 돼 있죠. 솔직히 말씀드린 그동안의 어떤 엄청난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게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많이 느껴집니다. 연주하면서도 예, 공을 많이 들여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어서 리어 픽업도 한번 들어보죠. 하기도 괜찮네. 드라이브 페달도 좀 밟아볼게요. 예. 프론트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죠. 네. 빡센 드라이브도 한번 걸어보죠. 리드 톤으로도 되게 좋아요. 딜레이 한번 걸어볼게요. 둘, 셋. 이게 아무래도 서스테인도 이렇게 생기고. 이런 리드 사운드들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사실. 예, 마샬이랑도 팝적인 사운드는 굉장히 궁합이 잘 어울리는데, 팬더 앰프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프론트 톤입니다. 자연스럽게 손이 이제 좀 컸대고, 톤이 좀 컸대고, 예, 요런 스타일이 좀 막. 여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짓, 예, 요런 거. 리어 픽업이요. 나도 드라이브 좀 걸어보죠. 네, 드라이브 톤. 그다음에 빡신. 자, 디스토션.
레이칼튼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이 원래 이런가? 네. 역시 손이 좋으면 어느 정도 극복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개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 3일 만에 기타 치는 거라. 아, 네. 3일 만에 쳐도 이 정도다. 나나 잠재력이 있다 이런 거를 또 광고해 주시는 임장호 씨입니다. 그러면은 그 335 기타를 사야 되는 학생들에게 어필해야 되는 네. 사람들이 별로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조언도 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제가 처음에 335를 산 게 한 2003년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되게 핫했거든요. 낙원 상가에서. 뭐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는 판매율이 좀 저조한 것 같아 보이긴 아무래도, 해요. 네. 아무래도 네. 그런 성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걸 살 때 가격이 서브로 사자 때 싸게 살려고 하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뭐 팬더 이상급이라면 그 밑으로 잘 안 볼 테고 어차피 그 위로 가려고 하니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 연주자로서 한 대쯤은 있잖아요. 쓰고 싶어 하고 네. 마치 베이시스트의 플래닛 같다고 해야 되나? 네. 사용 빈도수는 적어도 왠지 네. 그래서 그 추천할 만한 어떤 이펙터 셋이라든가 아니면 구입할 때 주의사항 같은 거 글쎄 저는 이 기타는 되게 적당한 리드용 드라이브 채널 있잖아요. 막 네. 강렬한 그 미들 스쿱되어 있는 디스토션 사운드보다는요. 예, 미들이 예쁘게 어차피 사실 앰프에서 많이 그 미들을 안 올려도 예쁘게 이게 표현이 되는 기타예요. 되게 몽글몽글하게. 그래서 어떤 뭐 퓨전업이라는 음악이나 아니면 재즈. 재즈. 예, 재즈 음악까지 예, 광장에 소화가 잘 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 그 우리 학생 여러분 그 이펙터 보드를 보면 셋업이 비슷해요. 또 비슷한 업체에서 맡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 때는 그냥 다 직렬로 연결을 썼잖아요. 우선 병렬이 예, 요즘엔 루프를 많이 쓰시니까 병렬로 이제 리버브 같은 거 따로 빼시고 쓰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환상적인 소리들이 나더라고요. 제가 가진 페달보다 더 훨씬 좋은 소리 나는 페달보드 많이 갖고 계시니까. 뭐 예, 지금 페이스북만 잠깐 쳐다봐도. 네, 지금 쓰시는 뭐 페달보드에서도 충분히 사운드를 예. 잘 내고 있어요. 되게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TR 앰프들을 많이 선호하시고 아니면 프리브만 진 공간이든지 이런 앰프들을 많이 쓰시는데 여건이 되신다면 꼭 풀진 공간 앰프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디 자작 그 디스토션만 끼셔도 좋은 소리 나니까 예, 앰프는 꼭 좋은 앰프를 구매하셔서 오히려 앰프를 좋은 걸 써라. 네, 소리를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역시 뭐 우리들 전문용어로 M7기3이죠. M7기3. 예. 앰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앰프를 제대로 소리 내려면 좋은 공간이 또 필요하죠. 사실 그게 제일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집을 구해야 되니까. 네, 특히 드러머나 우리 기타리스트 여러분은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세미알로우 기타를 가지고 데임 이 HL300 네. 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네. 정우 씨가 여기 어울리는 멋진 거 한번 연주해 주시고 네. 리뷰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저로서는 처음 본 데임의 세미 할로우 기타였는데요. 그 정우 씨가 적당히 잘 설명해 주셔서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 약간 그 설명은 저는 약간 꼬아다는 보리자루 같아요. 워낙 그이 세미 할로우 기타 연주자들과도 교리가 별로 없고 이런 음악을 잘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우 씨가 말하는 그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기타 소리 한번 들으러 한번 가봐야 이 비교가 확실히 될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뭐 리뷰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시간 내서 가봐야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멋진 연주 들려주신 정우 씨. 예, 힘입어서 모쪼록 많이 팔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잘 나왔어요. 예, 이게 가격대가 어떻게 지금 40만 원대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에요. 이 정도면. 예. 인건비가 더, 이게 보통 40만 원짜리 솔리드보다 이게 더 만들기 네. 힘들잖아요. 예. 동급 40만 원대 제가 여지까지 연주해봤던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면 제일 그래도 아름답게 조금 중저음대가 조금 표현이 되지 않나. 예. 데임에서 또그 부분을 신경 많이 썼고 스펙치도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것만큼.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또 다음에 좋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특경 강창용. 임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